국립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작년에 제가 5월달인가? 어떻게 하다 거기 잠깐 갔는데, 이렇게 전시하는 데가 유리상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본에 관련된 그런 문화를 소개하는 게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중국 것도 있고 다 있는데. 한국만 없었나? 한국어만 없었어. 아이고. 그래서 한국에,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를 좀 전시를 할수 있냐고 이렇게 메시지를,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멋진 생각이에요. 바로 연락이 왔어. 오, 좋다고. 그렇지. 국립박물관 가서 좀 약간 화가 나셨나 보다. 왜냐면 대한민국 것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애국심이 딱 외우게 했을 때 그런 거 생기죠.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맞아, 맞아. 있고. 대단하시다. 이번에 제가 그릴 미나 작품은 궁금하다 이거. 뭔데 뭔데? 이 10,000원짜리 지폐에 숨겨져 있는데요. 세종대왕? 뭐야? 10,000원. 10,000원짜리 지폐를 그리시는 건가? 이건 뭐야? 바로 세종대왕 옆에 있는 1월 오봉도입니다. 오봉도. 아, 저게 작품이었었구나 원래. 나도 몰랐다. 조선 시대에는 왕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건 좋아. 1월 오봉도에 나오는 빨간 태양과 하얀 달은 왕과 왕비를 의미하고, 그렇구나. 신기해. 다섯 개의 푸른 봉우리는 한국의 대표산 다섯 개를, 맞아, 이거는 내가 들은 것 같아, 너무. 소나무와 물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재밌다, 재밌다. 이참에 확실하게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몰랐네. 네. 저게 지폐에 있었구나. 우리가 뭐 숫자만 보지, 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급히 주머니 넣느라 바빠가지고. 아유, 괜찮은데. 아, 됐어, 됐어. 됐어. 이참에 공부 좀 하자고요. 우리. 좋습니다. 확실하게. 사실 한국에도 뭔가 대표적인 이미지가 많긴 하지만, 뭔가 하나의 전통 예술 작품이 딱 상징화된 게, 그 1호 오봉도가 왕의 그림이기도 하고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대박이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었어. 그러네, 그러네. 다음 작품은 성공을 기원하는 어변 성룡도인데요. 어변 성룡도에 나오는 잉어는 학업에 정진하는 선비를 의미하고. 이야, 이거 색다르다. 선비? 스토리가 있네, 또. 오, 신기해요. 용이 되고 싶어하는 잉어가 물 밑에서 뛰어올라 용이 되는 꿈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스토리가 있구나. 민화도 이거 알고 보니까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제가 그린 게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변 성룡도. 진짜? 그거 궁금하다. 우와. 야, 잘 그리신다. 아, 금손이시네요. 이게 약간 승진, 합격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삼성을 다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승진을 기원하면서 그렸거든요. 진짜요? 그래요? 와우. 그래서 진짜 승진을 했거든요. 이거를 딱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뭐야, 이거 진짠가 봐. 막 그랬던 우와. 그림이에요. 대단하신데. 너무 신기하다. 짱. 옛날에 휴대폰만 뜨는 회사에 일했을 때 로망 형님이랑 같이 일했어요. 그래요? 아는 사이예요? 진짜요? 감자 넣어봤어요, 지금 보니까. 오이, 카를로스 두드베이. 안녕하세요. 카를로스 씨는 삼성전자 일했을 때 한국어 그리고, 수업을 같이 했어요. 언어는 다 돼요. 포르투갈어도 하시고, 아르헨티나어, 그 스페인어도 하시고. 한국어도 언어 전제예요. 한국어 마찬가지예요. 엄청 잘하셔요. 저기 출신이세요, 그러면은? 삼성? 헤드폰 만든 회사. 같이 일했어요. 저분은 높은 거, 저 주니어였고. 같이 나이트 간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에게 미나를 제대로 알려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다. 기대된다. 제가 어떻게 그리냐면은,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부드러운 느낌의 1월 오봉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 물감이 너무 많이 있어도 안 되고 적당히가 되게 어려워요. 실력 장난 아니에요.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내내 그랬어요.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 진짜 열심히 하신다. 그래. 아이고, 시간 많이 걸려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셨는지 궁금하다. 궁금해요, 진짜. 네. 작게 그리는 게 아니시나 본가 봐요. 장난이다. 멋지게 좀 그리셨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궁금하다. 파이팅, 파이팅. Hi, good morning. 안녕. Can you speak Korean, someone? 안녕. 안녕. 안녕이 바로 나오네. Hey, Penelope. 얼마나 떨릴까? I want to show two paintings for inspiration today. So you can make your own art. 약간 긴장 좀 하셨네. Okay. 목소리 긴장을 했어. 와, 얼마나 떨릴까? This is Mina. I draw traditional Korean painting. Did you hear about that? No. 아이고. 미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This mean is people. Hua is art. So called the folk art. Folk art. 맞네요. 그림화. So first one called 1월 5공도. 10,000. 10,000. Yes. That is not real. What the? 짝퉁이래요? 또 만 원은 큰 숫자잖아요. 그렇지. 만 달러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니까. 그럼 또 뭔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짝퉁이다. 당연한 반응이. 생각할 수 있겠네. 못 봤으면. Wait, how much it's sold for? No way that. 어디에 꽂힐지 모르는 거야 지금. 얘네들 어떻게 제압을 딱 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 당황했어. 제압을 해요. 해야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두 손 제압. 네. 그렇죠. 두 손 꼭 잡고 내 눈 똑바로 봐. How much it's sold for? No way that's real. Like a... Wow, 든든하다. In the US, this is like $7 or $8, depending on the exchange rate. So actually, this is an interesting point. But if you look at this image here, this is the king. If you look at, so in the US, you have maybe presidents, or you have some special monuments. In Korea, they had the king. This king designed the language, and then this was an artwork that was made during his... 대단하신데. 잘하시는데. Pine tree. This pine tree always great and lasts a long time. Yeah. 와. 점사네. 대박이다. Then this one is the jumping fish. Jumping fish. This fish turning to a what? Can guess. 질문. 궁금하다. 궁금하다. 다이너스. Yeah, Miguel. Turning into a dead fish. 아, 재밌지 않아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상상력이 This is a hiding meaning is like a turning. 학교 수업 하기 재밌네요. So this mean is a passing through a difficult milestone and achieving great success. I'm turning to the dragon. 영어로 아 되는군요. 우와. 귀엽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가 특강 같은 거 했어요. 아빠는 그 공대 출신이라 학생 재료 가져와서 안전이랑 안경 끼고 운동장 나갔어요. 그래서 폭발물 만들어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우와. 불꽃 놀이보다 너무 재밌었고 꿀잼이었어요. 아버지가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방송에 잠깐 나오셨는데. 즉흥적이시죠. 그래서 폭발물 잘 만들고. 좋은 의미로. 아주 순수한 의미로. 재밌는 경험 많이 했었어요. Breaking Bad. 제 아이들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하는 걸 더 좋아해. 체험 시간을 좋아하죠. 이게 생전 처음 보는 거잖아. 이게 그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 귀엽다. 참 창의적이에요. 이 과정들은 아이들이 전시하게 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다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런데 애들 열심히 잘 참여하네요. 그러게요. It's so good. 난 저런 자신감 좋아. 미국 애들은 자신감이 넘친다, 다. Look at mine, Grace. Pretty good. Yeah. Don't forget to add like the lace. 레이스? 아, 저 비늘이 레이스처럼 보였나 봐. 너무 귀엽다. 저 지느러미. 아니, 저건 물 아니야, 물? 파란 거는? 등 지느러미 아니야? 비늘 얘기한 거 아닌가? 뭔데? 뭐야? 뭐예요? Don't forget to add like the lace. 남다른 해석이죠. 잉어 등 비늘이 레이스처럼 보였나 봐. 귀여워. 보스턴에 전시될 아이들이 그린 케이 미나의 모습은 나중에 애들 전시대회 있는 거 전화하고 와가지고 보면 너무 좋아하겠다. 신기할 것 같아, 애들한테는. 애들이랑 같이 했던 작품인데 애들이 너무 잘했죠, 생각보다. 진짜 다 다르다. 그러니까. 진짜 다 달라. 그건 매력이에요. 근데 너무 잘 그렸다, 다들. 똑같은 게 없어. 여기 남는 애들이 있는데 어디 친구들 여기. 여러분, 이 디테일을 보세요. 그림을 완벽하게 재해석하고 자기의 소원까지 적은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네요. 강아지가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원을 이뤄준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보세요. 수채화처럼 너무 잘했죠. 이게 정말 1월 5공도의 재해서 너무 멋지게 잘한 것 같아요. 본인만의 스타일로. 참 창의적이에요. 애들도 너무 이해를 잘하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작품이 맞아. 많았고. 맞아요. Everyone did a great job.
퍼펙트. 우와. 이제 제 작품도 전시하러 가볼까요? 그것도 궁금하다. 네. 짠! 저 케이지 두 개가 오늘 제가 전시할 공간이에요. 야, 공간을 내주셨네. 아, 진짜? 좋은데요? 한 가운데? 궁금해요. 오, 멋있겠네요. 이런 오픈이랑 저에 대한 설명도 같이 전시를 할 거예요. 우와. 그러면 이거 오픈할까? 너무 멋지다. 작품이 나왔다. 어떤 거지? 궁금하긴 하네요. 1월 5봉도가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우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었어. 또 알록달록 해줬어요. 잘 그렸다. 우와, 저 뭐야. 우와, 진짜 멋있다. 오, 저거 봐봐. 엄청 커. 우와. 윤경 씨가 지금 직접 그린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설명을 직접 하셨겠죠? 너무 멋지다. 멋있어요. 만 원도 투자하셨네, 또. 원래 솜씨가 좋은 건 지난번에도 알고 있었는데 대단하신데. 금손이시네요. 어떻게 그리셨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멋있다. 잘 그렸네. 너무 잘 그렸다. 이번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영문 문자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근데 영문 문자도네? 아니 원래 문자도는 한자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하는 거는 전 처음 봤거든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근데 이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나를 쉽게 알리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브룩라인 영문 문자도는 브룩라인에 많이 보이는 튤립을 한국 전통꽃과 같이 그려서 한국과 미국의 아름다움을 콜라보한 작품입니다. 너무 예쁘다. 잘 그리셨다. 동백꽃. 네. 손님 오셨다. 최초예요, 최초. 야, 이렇게 안에 진짜 예쁘다. 얼마나 떨릴까? 많이 떨리지. 보자. 설명해주시네요. 퍼센트.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아요. 이게 한국을 알리는 거지. 뭐 발견했어? 저렇게 차. Thank you. But this one, like the main content is this. The other part is just the. 멋있다. 자랑스럽다, 진짜.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국립 토서관에서 전시하는 게 일반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라이징 스타들만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윤경 씨, 더듬기 전에 한 점심만.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공인가? 메인 캐스트? 그쵸. 여기는 가수들이 대기하는 공간이고요. 아, 대기실도 이렇게 있구나. 이제 준비하시나 보다. 아니, 백스테이지 들어가면 재미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저희 아들이 운 좋게 이제 카네기 거기 홀에서 섰어요. 그 뒤에 대기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죠.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대단한 사람들 있고 막 관문 사진 다 붙어 있고 뭐 일대부터 여기 누가 연주했는지 다 있고 딱 한 명씩 들어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스케일링 연습하는 데가 딱 있어요. 맞아요. 들어가더니 안 됩니다. 저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는 보호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딱 몰래 저는 이제 셀카만 찍고. 네. 야, 혼자만 들어간 거네. 그렇죠. 해가지고. 좀 긴장을 할 것 같은데요. 너무 편안하게 계신데? 그러게요. 대단한다. 우와. 왔어. 아, 분장하는구나. 메이크업해야지. 좀 이제 큰 무대니까 또 진하게 해요, 분장을. 그러니까. 멀리서도, 네, 멀리서도 잘 보이기 위해서 이목구비가. 그쵸, 네, 화장 진하게. 네. 아우, 멋있다. 어우, 눈화장이 진하게 되셨네. 야, 약간 찰리 채플린 닮으셨는데? 맞아요. 분장하니까. 사랑해. 앞머리 파이팅. 귀엽다. 파이팅. 최고. 성스럽다. Let's go! 재밌을 것 같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서현 씨는 어디서 오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지금 빨코에 있습니다. 2층에서? 1층이 좀 비싸니까. 그래서는 아니겠죠. 남편 공연인데. 곧 있으면 공연이 시작합니다. 시야 좋은 곳이네요, 그래도. 긴장하셨어. 그러네. 제가 다 떨려요. 맞아, 긴장되지. 우와, 이제 진짜 공연이 시작돼요. 같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더 떨릴 것 같아요. 진짜 기대되네요. 서곡이 나옵니다. 어떤 역할이지?
오늘 공연 이름은 사랑의 묘약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 순진한 네모리노와 아름다운 여자 아디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맨틱한 오페라라고 하거든요. 아, 우리 얘기구나. 네, 바로 여기 얘기, 로맨틱한 얘기. 사랑했네, 사랑했어. 오페라 보기 전에 스토리 조금 알고 가면 또 재밌게 그 내용이 즐길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오! 약간 의사인가? 의사 맞는 것 같아요. 의사예요? 어, 의사네. 우와. 남편이 이번 극에서 약장수 돌파리. 카마라 역을 맡았는데요. 아, 약장수였어요? 돌파리 약장수. 둘카마라는 사람들에게 와인을 사랑의 묘약이라고 속여 가짜 약을 파는데요. 이 둘카마라 역은 남녀 주인공이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와. 저 대사 다 어떻게 외울까? 그러니까 긴장하셨네. 네. 야, 마이크 없이 저렇게 들린다고요? 그쵸, 목소리 진짜 힘이 들어가요. 능력자시네. 사실 뮤지컬 생각하면 그 연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뮤지컬 배우들은 마이크 사용하지만 그 오페라 가수들의 목소리 그 극장에 보직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렵죠. 야, 근데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역할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면 대단하시다. 어, 대단하죠. 네. 그것도 피렌체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피렌체 잘한다.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다. 브라보, 이 사이 성공으로 첫 곡을 마쳤습니다. 오페라 끝나고 잘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이태리 말로 브라보도 있어요. 이게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가수였으면 브라바. 브라바. 브라바라고 해요. 남자들이 많으면 그럼 브라비. 여자들이 많으면 브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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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산드로.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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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비. 브라비. 브라보. 브라보. 너무 자랑스럽겠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 되게 이제 바로 가야죠. 남편한테 가야지. 어이. 산드로한테 브라보. 가야지. 브라보. 딱 엄청 예쁘네. 아이고. 다 젖었어.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아내도 전문가니까 같이 오페라 가수잖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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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덕분에 오페라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네.